여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스키장들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눈덩이의 이름은 수빙수, 아니 수빙인데요. 눈이 나무에 붙어서 불어난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건 일본의 3대 수빙으로 꼽히는 자오, 하코다, 모리요시 산인데요. 최고 절정은 바로 1, 2월 설산 트레킹과 스노모빌 등등 스키보드 말고도 즐길 거리가 가득해 관광으로도 딱이네요. 그리고 누가 봐도 활강 갈기고 싶지 않나요? 여긴 전 세계 스키보드 마니아들이 다 모이는 성지이기도 한데요. 발이 푹푹 빠지는 푹신한 설질이라 한국 스키장에서만 타던 분들은 제법 당황한다고 하니까 좀 탈 줄 아는 분들이 가셔야겠는데요. 난 죽기 전에 갈 수 있을까 몰라.